많은 이들의 기다림은 물론 호기심 어린 시선과 오고 가는 이의 바쁜 걸음조차 되돌리게 하는 곳이 있다. 평범해 보이지만 결코 평범하지 않은 그들만의 세계. 다른 식재를 통해서 그 식감을 완전히 죽여버리면 토마토 샐러드 자체에 그 빵을 쓸 필요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 어떤 실수도 변명도 용납되지 않는 이곳은 그들만의 치열한 전쟁터다. 예수 하지 말고 제대로 봐. 알겠습니다. Your responsibility have to check every single ingredient. 한 백화점 지하의 식당가. 그 한켠에 자리한 작은 카페가 에드워드 고언의 일터다. 여기에 그 화분 있었던 건 어디 갔니? 여기 화분 있었잖아. 아니 그 저기 저. 어, 닦고 있구나. 화분 어디 갔니? 죽었니? 참. 너희들은 어떻게 살리는 게 하나 되지? 정말 못 살겠어. 못 살겠어. 문이랑 너 원래 열두 출근 아니야? 예. 일찍 왔다? 예. 저놈 너무 열심히 해. 이뻐 죽겠어. 작은 기물 하나에서부터 직원들의 출퇴근 시간까지 꼼꼼히 챙기는 에드워드 권. 그는 카페를 운영하는 대표이기 전에 18년 경력의 요리사요 주방을 총괄하는 셰프다. 아침에 여기 누구 누구야? 야. 막내, 막내 불러봐. 제 이름 뭐라고? 장모. 예시. 대답만 예시 외치지 하지 말고. 똑바로 닦으라고. 지금 오픈한 30분밖에 안 되는데 지금 스토브가 지금. 눈으로 입으로 주방을 구석구석을 더듬으며 날카로운 지적을 쏟아내는 그. 위에 저 위에는 다 닦지. 팬하고 안쪽은 싹 매일 저녁을 닦고 있지 지금. 예. 자. 봐. 예, 셰프. 네 얼굴이 미쳐. 예, 있습니다. 못생겼으면 비칠 때가 있겠습니다. 너 못생겼냐? 어? 다 거슬리지, 항상. 모든 게 다 거슬려. 근데 다 뭐 완벽할 수는 없으니까. 잔소리, 쓴소리로는 성에 차지 않았는지 에드워드 권이 직접 주방 시찰에 나선다. 가스 좀 젖으면 갈아줘야지. 스톱 빨리 닦고. 정리하고 정리하고. 고객의 건강과 직결되는 만큼 주방의 청결과 위생 관리는 엄격할 수밖에 없다. 어느 정도 준비가 끝나자 에드워드 권이 제자리를 찾는다. 셰프의 자리다. 다소 이르다 싶은 점심시간이건만 이미 카페 안은 인산인해. 순서를 기다리는 고객들도 꼬리에 꼬리를 문다. 셰프의 지시가 떨어지자 능수능란하게 손을 놀리며 분주히 움직이는 요리사들. 지금 니네 막 이렇게 꽂잖아. 보기 싫다고 하나는 이렇게 꽂고. 딱 온밸런스하게. 에드워드 권 역시 베테랑 요리사로 음식을 그리고 주방을 조화롭게 요리한다. 자주 있지는 못해. 하지만 시간 날 때마다 있으면 또 손님이 없으면 에드워드 군도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요리사란 직업이 또 게스트가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인간 권영민이 아닌 요리사 에드워드 권이 되기까지 그는 직접 몸으로 부딪히며 실력을 쌓았고 세계 최고라 하는 두바이 특급 호텔에서 한국인 최초로 수석 주방장을 역임하며 진정한 셰프의 자격을 얻었다. 끝없는 도전 뒤에 얻은 실력과 명성.
한국으로 돌아온 그를 향한 세인들의 관심과 기대는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다. 처음에 오픈할 때 신문에도 되게 크게 나왔었거든요. 두바이의 최고 주방장이셨다 그랬나? 그래서 맛이 어떤지 한번 먹어보러 왔어요. 카리스마 있고 멋있으세요. 자소전에서 맨 처음 봤을 때 뭐 요리를 일반 사람들한테 고급 요리를 편하게 다가갈 수 있게 해주겠다 뭐 이런 꿈 같은 게 있잖아요. 그걸 함께 공유를 하고 이제 이렇게 정말 실현이 되니까. 화려했던 10여 년의 해외 생활을 과감히 뒤로하고 그는 또 다른 도전을 시도하고 있다. 두 달에 한 번씩 메뉴를 바꾸며 새로운 맛, 색다른 요리를 세상에 선보이기로 한 것이다. 에피타이저에서 디저트까지 그가 직접 개발한 요리는 스스로의 약속과 대중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았다. 그 값진 결실에는 후배들의 공이 크다. 옥민 씨는 에드워드 권의 큰 뜻을 함께하기 위해 두바이에서 온 요리사. 고급 요리로만 여겨왔던 양식 분야를 보다 대중화하겠다는 셰프의 포부에 두 팔을 걷어붙여준 고마운 친구다. 동현아, 5분 전화했어? 오늘 통화했어? 뭐래? 후배들의 좌장격인 동현 씨 역시 에드워드 권과 함께 두바이를 갔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오며 셰프의 도전에 힘을 실어줬다. 하지만 그 시작은 녹록치 않았다. 처음에는 굉장히 욕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셰프님 너무 욕심을 부리시는데. 처음에는 한 일주일 밤을 샜어요. 첫 번째 메뉴가 됐어요. 밤을 새서 일부러 붙잡지도 않았는데 자기네가 이제 장사 준비가 안 되니까. 그랬었는데 세 번째 메뉴였을 때는 하루 이틀 밤새고 바로 해내는 거예요. 그 어떤 요리책에도 없는 새로운 맛을 표현해내기란 쉽지 않은 일. 몇 번의 시행착오는 있었지만 이들은 해냈고 판단은 요리를 맛보는 사람들에게 맡겨졌다. 새로운 시도이기에 아니 그 어떤 음식을 만들더라도 요리사에게 실수는 용납될 수 없다. 셰프 에드워드 권에겐 더욱 그렇다. 너를 제대로 못할 거면 내일부터 나오지 마. 여기 있습니다. 누가 튀겼어? 누가 튀겼어? 슬라이스 쳐서 얼음을 소킹해서 걸러서 드라이 시켜서 제대로 튀게. 너는 그 옆에서 고참이라고 있으면서 뭐 하는지도 하나도 모르고. 김동현, this bitch is totally disaster. I tell you, 이윤석. Yes, chef. 그냥 가서 yes, chef, yes, chef 하지 말고 제대로 봐.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Because your responsibility have to every single ingredient. Yes, chef. 서빙되어 갈 순서며 담긴 모양새도 완벽해야 한다고 강조 또 강조를 했건만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박인수, 줘서 여기도 먹을 것 같으면 있잖아. 아예 주지 말고 버려. 알았어? 내가 뻔 얘기했어. 네 얼굴이라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음식을 딱 담고 이렇게 딱 줄 때 여기 모양새라든지 이런 게 있어. 근데 그런 것들이 아예 속 열 맞아서 그런 거야. 마음에 안 들을 때는 다시 만들어 이렇게 되는 거야. 음식 맛이 마음에 안 든다. 아니 다시 만들어. 그래도 마음에 안 든다. 근데 만약에 베이스 자체에 문제가 있다. 그럼 아예 그날 팔지 마라. 그렇게. 남들보다 이른 아침을 시작하는 에드워드 권. 높은 빌딩들 사이로 길게 뻗은 도로를 내달리다 보면 생각이 여러 갈래로 나뉜다. 사실 세계적인 트렌드는 굉장히 급변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뭐라 그럴까 우리나라에 굉장히 그 빨리빨리라는 문화가 있잖아요. 그런 문화에 비해서 한 11년 전 제가 외부로 나간 그 시점과 지금으로 비교해보면 음식만큼 그다지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좀 많이 들어요.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 연우 요리사처럼 하루가 멀다 하고 재래시장을 드나드는 그의 습관 아닌 습관이 그것이다. 시장 구석구석을 돌며 싱싱한 요리 재료들을 하나하나 살펴보는 에드워드 권. 조금 이제 새로운 것들 나오면 사실 이제 가끔씩 이제 저희가 아무리 요리를 해도 이 납품하시는 분들이 일일이 그걸 업데이트해 줄 만큼의 그 시간이 없어요. 사실. 그러다 보니까 현장에 나올 수밖에 없고 시장에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와서 보고 새로운 게 있으면 전화를 해서 이제 말씀드리죠. 그게 있어요라고. 요리의 활용에 봄직하다 싶은 것은 반드시 시가를 확인하고. 불문은 얼마씩이에요, 키로? 18,000원. 옆가게 2만원, 여기 18,000원. 흥정 가능한 가격이나 재료의 상태 등을 꼼꼼히 메모를 해둔다. 그래도 이제는 좋아진 게 카메라 찍어서 실시간으로 메일도 보내고 그런 것들이 그래도 그나마 빨리빨리 일을 진행시킬 수 있는 장점인 것 같아요. 옛날에는 어떻게 일하셨는지 모르겠어. 일일이 그거 물어서 다 적어서 가서 다 그러셨겠지. 상인들과 안면을 익히는 것 또한 잊지 않는 에드워드 권. 조만간 선보일 신메뉴는 아마도 문어 요리가 될 것 같다. 해주시죠. 네, 알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가 바쁜 걸음을 잠시 멈춘 곳은 이동식 커피 가게 앞이다. 얼마죠? 600. 네? 600원 한 잔. 아이고 싸. 아. 뭐 찍으신 거냐고. 뭐 찍냐고요? 네. 아, 우리나라에 가장 맛있는 커피가 어디 있을까? 아, 가락동에 있다. 그래서 재치 있는 농담에 너털 웃음까지. 일상에서의 그는 까다로운 셰프가 아닌 그저 평범한 남자일 뿐이다. 네, 많이 파세요. 저는 길거리에서 떡볶이도 잘 먹고요. 어덩이도 잘 먹고. 얼마 전에 그 강남 대로에 있는 떡볶이에서 떡볶이를 먹는데 주인 아주머니하고 옆에 학생들이 알아보더라고. 그러더니 막 딱 한단 말에, 어? 셰프님도 떡볶이 드세요? 그러는데 제가 그랬어요. 저도 사람인데요. 당연히 어휴, 우리나라 사람 중에 떡볶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있네. 항상 행복할 것 같아요. 항상 배가 고파서. 사장님, 며느리 없는 장사가 어딨어? 다시금 싱싱한 재료를 찾아 나선 에드워드 권. 요리를 향한 그리고 새로운 맛을 향한 그의 허기짐은 채워지지 않을 듯하다. 백화점 지하의 연우 식당 매장보다 에드워드 권 그의 주방은 이른 아침을 연다. 끓이고 볶기를 반복하며 당일 요리에 사용될 수십 가지의 밑재료를 준비해야 하기 때문이다. 재료 준비에 주방을 총괄하는 부조리장 윤섭 씨도 예외일 순 없다. 토마토 소스 베이스로 넣을 양파요. 에드 셰프 항상 말씀하신 대로 소스 본연의 맛. 그러니까 최대한 쓸 수 있는 한 최고의 좋은 재료를 써서 그냥 잡다한 거 넣지 않고 그 재료 맛을 살려서 만든다는 거. 그게 특징인 것 같아요. 음식의 향미와 질감을 돋아줄 소스는 양파를 충분히 볶아 단맛을 내고 싱싱한 토마토를 넣어 충분히 끓여내야 한다. 메인 요리에 쓰일 육류도 조각 하나하나를 직접 다져 밑간을 한다. 모든 재료의 준비는 요리사의 손끝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셰프의 철칙이다. 밑재료라는 것이 일일이 손이 가는 작업이다 보니 매일 아침 소리 없는 전쟁을 치른다는 이들.
부재료로 쓰일 채소를 점검하던 동현 씨도 후배들의 일손을 거둔다. 낮춘다 보니까 숨이 죽으면 이게 또 다시 또 살려내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찬물에 빨리 해서 빨리 씻어내는 게 또 신선도 유지해도 오래 가거든요. 얼음물에 담겨진 채소는 깨끗이 씻어내 냉장 보관 처리를 한다. 채소가 수분을 흡수하기 전에 해야 하기에 손이 빨라야 한다. 본문서 씻는 거니? 예. 어? 예. 냄새는 그냥 헹구는 걸로 보이는데? 아까 나 먼지 묻은 거 털어내고 빼고 오겠습니다. 나 같으면 예. 어? 차를 걸러갔다. 후배의 더딘 손놀림이 영 마뜩 차는 동현 씨. 그의 낮은 목소리가 매섭다. 섭이 전화번호 뭐야? 섭이. 굉장히 영업력이. 실수 같은 거 하면 혼도 많이 나고 일적으로 힘든 것도 있는데 굉장히 엄하십니다. 개선될 때까지 계속 제가 애들한테 푸시를 해주고 안 그러면 또 셰프님이 직접 하게 되면 좀 더 심하게 될 수도 있으니까 애들도 이제 막 일하는데 너무 긴장하다 보니까 셰프님 앞에서는 좀 제가 차라리 하는 게 낫죠. 굳이 동현 씨나 셰프 에드워드 권이 아니더라도 주방은 늘 시간에 쫓기는 긴장된 공간이다. 어, 대우라서 소개한 게 있어요? 예쁜 거? 예쁜 거 화장하고 예쁜 거 머리하는 거? 불이 있고 칼이 있기에 요리사는 성별을 떠나 나이를 떠나 늘 위험에 노출될 수밖에 없다. 혹시 누구 만나면 이렇게 손 내미는 거 되게 좀 꺼려하고 그러지 않나요? 네. 손에 다 상처. 그런데 막 다 상처. 근데 불이랑 칼이랑 많이 있으니까 아무래도 좀 미용적인 건 포기하게 되는 거? 여자로서? 부모님도 별로 부모님한테도 안 보여줘요. 네. 어제 늦은 귀가로 그만 지각을 한 윤수 씨. 윤수 씨는 갓 막내를 벗어난 신참내기 요리사다. 다른 셰프들은 이 안에서 옷도 갈아입고도 못 갈아입나 봐요. 예. 저 위에서 옷 갈아입는 사람들 이제 시니어분들만 옷 갈아입고요. 저희는 지하 4층까지 내려가야 돼요. 주방 같은 데는 약간 직급에 관한 그런 게 되게 엄격하게 있어서 그런 거를 좀 잘 지켜야지. 네, 살아남을 수 있는 것 같아요. 에드워드 권의 주방은 찬 음식, 다음으로 불을 쓰는 요리, 마지막으로 그릴이나 오븐을 쓰는 담당으로 나뉜다. 폭 1m의 좁은 공간, 하지만 문제될 건 없다. 팀원만큼은 국가대표급이기 때문이다. 저희가 크게 세 가지 섹션이 있거든요. 샌드위치 섹션하고 메인 섹션하고 샐러드 섹션이 있는데 저는 그쪽 모든 섹션을 다 이렇게 모든 거를 이렇게 통과를 해주고 있어요. 올해로 경력 8년 차인 옥민 씨는 수석 요리사로 후배들의 든든한 버팀목 역할을 한다. 특수한 우선 저희가 수비드 쿠킹을 해서요. 파그레에 구운 다음에 오븐에서 마무리하고 있어요. 부조리장이자 호주에서 경력을 쌓은 실력파 윤섭 씨. 혜린 씨, 민진 씨와 함께 코스 요리의 핵심인 메인을 맡고 있다. 네, 지금 주로 샌드위치를 주로 맡고 있고요. 그리고 메인에서 나가는 그 치킨 요리랑 포르동고라고요. 그 포크를 밀가루, 계란, 빵가루 이렇게 마른 그런 요리가 있어요. 그걸 여기서 튀겨서 언더파스를 해주고 있습니다. 샌드위치 담당인 서열 4위 상호 씨. 윤수 씨는 상호 씨의 완벽한 샌드위치 요리를 돕는다. 콜드 섹션을 맡고 있고요. 예. 저는 제일 막내 중에 막내 생활을 벗어난 지 얼마 안 됐어요. 샐러드 등의 찬 음식은 그다지 많은 기술을 요하지 않기에 새내기 요리사 원일 씨와 창목 씨가 맡고 있다. 제가 서비스 들어가서 같이 요리를 하고 해도 되는데요. 그냥 애들한테 기회가 안 되니까. 조리장 동현 씨는 말 그대로 넘버 2.
셰프를 대신해 카페의 안팎 일을 총괄하고 있다. 39만. 아, 생일 안 지났어. 주방에 소박한 생일 파티가 열렸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주방 가족의 영원한 셰프 에드워드 건의 생일. 모두가 진심을 다한다. 축하드립니다. 땡큐. 야, 생신 아니라니까 진짜 지금. 나 만으로 39이라니까 아직까지. 중심이죠, 구심점. 이 사람을 보면서, 이 셰프님을 보면서 저희가 아, 저분처럼 우리도 정말 음식을 정말 사랑하고 내가 먹는 음식처럼 고객들에게 낼 수 있는 그런 마인드까지 다 담고 싶고 딱 움직일 수 있는 원동력인 것 같아요. 이렇게 열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는 그런 원동력. 되게 남자다우시고 항상 책임감 있게 행동하시고 이제 요리에 있어서는 절대 이렇게 뭐 비겁하거나 그런 행동을 절대 하시지 않으시고 그런 게 되게 멋있어요. 손님이 가장 첫 번째고. 동현 씨와 함께 서점을 찾은 에드워드 권. 서점에 오면 제일 많이 편한 것 같아. 또 그나마 다행인 게 일일이 돈 안 주고 다 안 주고 사도 되잖아. 들어와서 앉았을 땐 다 내 거니까. 응? 그에겐 이곳만큼 평온함을 주는 곳이 없다. 나는 서점에 올 때마다 이 서점에 오면 이 책이 항상 눈에 띄는데 굉장히 야한 요리책. 무엇이든 그만의 색깔이 있는 것을 좋아한다는 에드워드 권. 이런 것도 사실 카페 컨셉에 굉장히 괜찮은 음식들이야. 전문가로 웬만한 요리 서적은 꿰고 있지만 그에게 서점은 늘 새롭고 신나는 공간이다. 또 제가 이상하게 딴 욕심은 없는데 책 욕심이 많아요. 그게 가장 큰 문제점인 것 같아요. 근데 특히 요리책 욕심이 많은 건 그대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 개인적으로 어떤 직업 그 프로페셔널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필요하죠, 당연히. 근데 집사님 봤을 때는 요리책이 결코 싸지가 않거든요. 동현 씨도 누구 못지 않은 학구파다. 하지만 셰프와 인연을 맺은 후 분명한 목표가 생겼고 그의 열정이 향하는 곳은 바로 에드워드 권이다. 에드워드 권이라는 큰 산을 넘으려면 더 많은 분들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우선은 더 오래 살아야죠. 그런 것보다는요. 그런 마음도 있지만 좀 더 오랜 시간 있으면서 좀 속속 빼놓고 싶은 거죠. 머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몸이 먼저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요리사가 되고 싶어서 그냥 현장에서 그런 걸 더 중요시 생각을 해요. 저는 기록을 남겨서 그림을 그리거나 그런 것보다는 책을 읽어서 요리를 해봐서 몸에 익으면 정말 맵게 되거든요. 진심을 다해 진정한 셰프가 되고픈 동현. 그 기특한 마음을 아는 에드워드 권은 선배로 조력자를 자처한다. 당신은 굿쿡이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굿셰프가 되고 싶으십니까? 라는 얘기를 자주 하거든요. 요리책을 보고 요리의 테크닉만을 보고 음식을 잘 만드는 것은 그냥 단순한 굿쿡에 불과하지만 굿셰프가 되기 위해서는 지금 이런 것 여기처럼 이런 서점에 자주 들려서 디자인 책도 잘 봐야 되고 인테리어 책도 많이 봐야 되고 뭐 하다못해 아키텍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해서 건축에 관련된 책도 봐야 되고 뭐 꽃꽂이 책 뭐 사실 봐야 될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요리사란 주방에서 칼을 잡는 순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셰프는 더더욱 음식을 사람을 지휘할 수 있어야 하기에 익혀야 할 지식, 갖춰야 할 덕목은 그만큼 깊고 또 넓다. 전문적인 서적만 보는 게 아니라 다양한 서적을 같이 볼 수 있어야만 네 스스로도 아니 누구나 마찬가지로 그 전체적인 아우라가 커지는 거. 그래야 셰프로서 전체를 컨트롤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죠. 에드워드 고어는 말한다. 다양한 지식을 겸비하려는 의지만 있다면 셰프로의 한 길 그 첫 걸음은 이미 디딘 셈이라고. 그날 오후 주방은 여전히 음식을 만들어내는 손길로 분주하다.
에드워드 권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오롯이 요리사들에 의해 만들어진 음식이 손님들에게 전달된다. 그러나 내가 지금 장난했는가? 주방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다. 앞으로 허락 바꿀 때 내 허락을 절대 바꾸지 말았어? 네가 와서 그냥 간판 떼고 네 이름 달아 알았어? 과연 주방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같이 줘야지. 내가 다시 와. 들어주면 빨리 빼. 소송기는 얼마 걸려? 주방이 이쪽이야. 이거 들어오면 아직 이쪽 여기 많이 들어간 사람도 주방 쌀쌀하고 내일 있어. 우리 주방은 식재료를 베이스로 해서 메뉴를 만들어. 안녕하세요. 예? 이번엔 유명인 때가 드시고. 자, 시작해. 예, 셰프.